사람이 이제 전체적으로 요거 이제 자르는 걸 가지고서 진행을 할 건데, 테크닉을 쓸 수 있는 건 두 가지 테크닉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핑거를 대고 짤 수도 있고 시드 오브 콤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저는 오늘 시즈 오브 콤을 알려줄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맨즈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 시즈 오브 콤 기준으로 알려줄게요. 자, 일단은 이것도 되게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자, 일단 사이드 부분은 투블럭 라인으로 떨어지잖아? 사이드 부분 투블럭 라인으로 떨어질 건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자, 아까도 이렇게 넘겼을 때, 투블럭의 1cm 내려오는 부분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머리들이 생겼잖아.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플라이트를 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머리가 정확하게 쌓여서 이 부분에 코너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타일링 진행할 때 플라이터 본에서 위로 올라가야 돼? 밑으로 내려와야 돼? 예를 들어 이렇게 플라이터 본 잡았을 때, 자,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1cm 올라가거나 1cm 내려온다고 하면 올라가는 게 좋을까 내려가는 게 좋을까? 올라가는 게 좋을까 내려가는 게 좋을까? 봐봐, 스타일. 자, 올라가면 어떻게 돼? 샤프해지지. 내려가면 어떻게 돼? 와이드해지지. 어떤 스타일인데? 샤프한 스타일이야? 양 옆에 보면은 코너 보면 여기 코너 지금 존재하거든. 샤프해졌어? 와이드해졌어? 와이드했잖아. 테크닉 자체가 그라를 기반으로 했단 말이야. 레이어가 아니라, 플랫 레이어가 아니라 그라를 기반으로 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너무 높게 잡으면 그라 위치가 올라가겠지. 그러면 딱 그냥 플라이탈 본 위치 정도까지만 딱 세팅해주면 돼. 근데 이때 이제 남자 커트를 잘 자르는 친구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 봐봐. 여기에서 내가 이제 뒷머리를 블렌딩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애초에 디스커넥션 라인을 이렇게 설정했어. 그러면 나중에 커트 끝났을 때 이 뒷두상의 웨이트 위치가 높을까 낮을까? 높지. 그럼 어떻게 돼? 두상 뒤쪽으로 봤을 때 두상이 어떻게 돼? 높아서 샤프해지는 거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해야 돼? 두상이 보완점이 좀 필요한 친구들 이렇게 해야겠지. 근데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나누면서 그냥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어. 밑으로 떨어졌어. 그럼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 웨이트 포인트가 어떻게 돼? 낮아지지. 그러면 투블럭 파팅 나눌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 고객 뒷두상을 기준으로 웨이트를 이렇게 대봐. 이렇게. 그럼 여기가 웨이트 지금 쌓이는 포인트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내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갔을 때 동일한 위치 아니야? 뒤야 사이드가? 아니죠. 그러면 웨이트를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그대로 따라가서 이렇게 가면 여기 있는데, 여기서 나눠서 여기까지 가면 내 뒤에 두상 사는 위치가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그럼 이상해질 거란 말이지. 그러면 실제로 렌즈 자를 때 우리가 파팅 나눌 때 봐야 되는 건 플라이털 본 위치 찾아서 한번 찝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빗을 콤을 딱 대서 이렇게 뒷두상의 볼륨감 웨이트 사는 부분 체크하고 요걸 이렇게 찝어봐. 이렇게 찝어봐. 그럼 찝었을 때 대략적으로 어떻게 떨어지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저런 느낌 만들 때 되게 중요한 거는 그 디스커넥션 라인 만드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로 살짝 떨어지는 느낌 잡아서, 자, 이렇게 잡는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커트가 들어가는데, 자, 커트 들어가는 방법은 심플해요. 시즈 오브 콤이니까 그냥 시즈 오브 콤 따라서 하면 되는데 방법은 되게 심플한 거예요. 자, 진행했을 때 백부터 시작해요? 사이드부터 시작해요? 사이드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 왜? 왜 사이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 앞에가 중요하니까. 앞에 기장이 더 중요하니까. 뒤에서 가서 이렇게 가면 내가 원하는 볼륨감 못 맞출 수 있죠. 뒤에서 내려,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더 쉬워져. 자, 그럼 콤 넣어. 자, 가이드 섹션 잡아. 자, 길이를 설정을 하는데 길이 설정은 타이트한 건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길어질 거지. 그럼 제일 긴 기장 기준으로 놓고 보고, 자, 가이드 커트를 진행한다. 근데 이때도 조심해야 되는 건 엘리베이션 너무 많이 주면 위에 짧아서, 잡은 상태에서 엘리베이션 너무 많이 주지 말고 플랫보다 살짝 낮춰서 가이드 기장 설정해. 그러면 내렸을 때 기장 체크되지. 그럼 마찬가지로 뒤에까지 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연결하냐면 스퀘어로 그냥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라인 자체가 다 스퀘어로 떨어질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스퀘어로 떨어져. 그럼 얘가 가이드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까지 다 당겨서 사이드에서 스퀘어로 처리를 해준다. 이게 기본이야.
사이드 가이드 잡는 거. 그럼 떨어졌을 때 사이드 부분에 가이드 자리 잡히잖아. 그럼 시조보콤을 지금 탈 건데 어떻게 하는지 잘 봐봐. 이게 다운펌을 전제로 하는 미디움 기장에서 하는 시조보콤의 가장 핵심 포인트거든. 자, 일단은 순서는 가장 두상이 많이 튀어나오면부터 시작한다. 자, 들어가서 안쪽에 짧아져, 길어져? 짧아지지. 그럼 여기서는 위로 올라갔을 때 짧은 길이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귀 위쪽에 댄 상태에서 시조보콤 시작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스퀘어로 진입해서 가이드까지 올라와. 그럼 얘가 가이드 기장이 되는 거야. 얘가 딱 이렇게 진행하면 돼. 이렇게 귀에 대고 그대로 올라가면 되거든. 안 잘리는 데는요 커트 자르고 튀어나온 거 다시 수정해 주면 되잖아. 그럼 들어가서 잘랐지. 그럼 자른 상태에서 가이드, 이걸 가이드로 보는 거야. 그럼 스퀘어 커트니까 콤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 사선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시조보콤 진행할 때 봐봐. 진행할 때 시조보콤 진행할 때 콤 틀어서 스퀘어로 다시 와서 여기서 위로 올라가. 이렇게 다시 들어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콤을 스퀘어로 마지막에 유지한다는 느낌을 주고, 자, 시작했을 때는 헤어라인 각도대로 들어가고 올라오면서 쭉 빠져서 잡는다. 자, 그럼 정면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봤을 때 그라로 나왔지. 그라로. 그럼 얘 이제 다운펌 했을 때 나중에 라인 정리만 해주면 되겠지. 지금 라인을 또 정리할 필요는 없어. 기본적으로 이제 스퀘어 커트를 기반했을 때 사슴 베이스를 가장 많이 얘기하는데, 사슴 커트 특징이 뭐야? 과정에서 오락가락 해야 해? 안 하지? 예를 들어 시조보콤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고, 시조보콤하다 클리퍼 썼다, 틴닝 썼다 이런 식으로 테크닉을 섞지 않고 한 테크닉을 일관적으로 다 쓰고 마지막 테크닉을 쓴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사이드 기장 잡았어.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잡아. 봐봐. 들어가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라운드로 쫓아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스퀘어를 유지해서 스퀘어로 그대로 올라가는데, 자, 스퀘어 올라갈 때 당연히 어떻게 들어가? 여기서 똑같이 스퀘어 콤 잡고 그 상태에서 헤어라인대로 들어왔다가 그대로 쭉 나와줘. 이렇게 다시 마찬가지로 헤어라인대로 잡고 커트 진행했다가 자, 스퀘어 방향으로 쭉 나와줘. 이렇게. 자, 마찬가지 여기도 스퀘어 방향으로 들어갔다가 그 상태에서 헤어라인 방향대로 쭉 올라와. 그럼 떨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스퀘어가 유지가 된단 말이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들어오면 스퀘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스퀘어 이렇게. 이렇게 돼야 얘를 다운펌 붙였을 때 붙어. 그러니까 여기가 짧아지면 다운펌 붙었을 때 안 붙잖아. 그러니까 이런 미디움 기장의 느낌 자를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두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야. 스퀘어로 백업하거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머리카락 앞으로 다 보내놓고 스퀘어로 들어와서 스퀘어로 다 처리하는 거지. 이렇게 스퀘어 처리, 스퀘어 처리, 스퀘어 처리, 스퀘어 처리, 스퀘어 처리를 해. 그럼 떨어졌을 때 가이드 기장이 성정이 됐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하게 그라로 떨어져. 이렇게 자르면 그라로 다운펌 해도 많이 눌리는 게 아니야. 약간 볼륨감 있게 늘리게 되거든. 그럼 일단 여기서 기장 처리했다. 내가 이 기장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사이드 잘랐지. 그럼 어떻게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반대쪽 사이드 진행해야겠지. 그럼 이번에도 내가 아까 전에 나눴던 섹션 그대로 활용하는데, 원래 맨즈 커트의 간지는 핀셋을 쓰고 자르는 거 아니다. 맨즈는 무조건 핀셋 안 쓰고 잘라야 돼. 왜냐면 핀셋을 안 대고 잘라야 자국도 안 남고 섹션도 깔끔하고 파팅도 정확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핀셋으로 막 이렇게 인스타 보면 이렇게 해갖고 핀셋을 다 집어넣잖아. 근데 좋은 게 아니야. 그냥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모질 컨트롤이 가능하냐 이런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모질이 100% 컨트롤 가능한 사람들은 핀셋 쓰지 않아도 어지간한 짧은 머리는 다 자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떻게 됐어? 밑으로 살짝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내려오겠지. 자, 내려온 상태에서 자, 두상 킵해줄 수 있는 부분 킵하고, 자, 여기서 똑같이 들어가. 자, 똑같이 들어가는데 가이드 어떻게 잡았어? 여기서 들어가서 자, 여기서 스퀘어로 먼저 가이드 잡았지. 스퀘어 가이드 잡고, 자, 다시 쭉 들어가서 스퀘어 가이드 잡고, 자, 여기서 틀지 않았지. 어떻게 했어? 들어가서 여기서 그대로 다 갖고 와서 마찬가지로 스퀘어 가이드 잡았지. 그럼 가이드 잡았으면 여기서도 가이드 잡는데 잘 봐봐. 일반적으로 시조보콤 할 때 잡았을 때 이렇게 시조보콤 하는 경우가 있고, 업으로 잡고 이렇게 시조보콤 하는 케이스가 있거든. 차이는 뭐냐면 여기서 내가 콤을 틀 거야. 그럼 봐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폼 트는 게 편하겠어? 아니면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폼 트는 게 편하겠어? 그치? 계속 바꿔주면서 자르는 거야. 이렇게 바꿔주면서 내가 필요한 위치에 따라서. 그럼 여기서도 자 이어 쪽 떨어지는 부분에서 가이드 기장 잡을 때 자 시저버콤 해서 자 가이드 잡은 데까지 올라간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시저버콤 하고 자 가이드 잡은 부분까지 올라가고 자 시저버콤 하고 가이드 잡은 부분까지.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어떻게 돼야 된다? 늘 스퀘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들어갔을 때 콤은 어떻게 돼야 된다? 수평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가이드를 자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해서 보는 거지. 시저버콤 해서 전체적으로 자 잘라줘요. 그러면 오케이 됐고. 자 백 자를 때 봐봐요. 백 자를 때 되게 중요해. 백 자를 때 어떻게 잘랐어? 봐봐. 여기서 앞에서는 이렇게 잘랐지. 여기서는 어떻게 잘라야 돼? 이렇게. 그럼 들어갔을 때 봐봐요. 콤 넣고 스퀘어를 뺐지. 스퀘어 뺀 상태에서 콤 턴 턴 턴 턴 업 업 업 업 이렇게. 자 턴 턴 턴 턴 업 업 업 업 이렇게. 자 잡고 스퀘어 여기서 어떻게 잘라? 이렇게 안으로 타고 들어가지 않지. 스퀘어로 잡고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커버. 근데 이런 거 안 잘리는데요? 그러면 갖고 와서 여기서 커트. 갖고 와서 저 잡고 갖고 와서 커트. 최대한 스퀘어로 잘라줄 수 있도록 노력해서 커트. 그럼 여기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스퀘어 정확하게 나왔다면 이렇게 보면 스퀘어 잡혔고 자 전체적으로 정면에서 봤을 때도 그라 정확하게 잡혔지.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가 여기서 사이드 베이스 다 완성한 거예요. 다운펌 하거나 혹은 스타일링 끝나고 나서 이어 라인 보면 돼. 지금 볼 필요 없어. 지금 보면 오히려 늘어지기만 해.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백 부분 자를 건데 자 백 부분 자르는 것도 방법이 있다. 자 이 고객님이 두상이 엄청 좁아. 그럼 여기에 스퀘어를 넓게 잡아야 돼? 좁게 잡아야 돼? 두상이 엄청 좁아. 넓게 잡아야겠지. 두상이 너무 넓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좁게 잡아야겠지. 이거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백은 시저버콤 들어갈 때 방법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일단은 양쪽 파팅 부분을 정확하게 커버를 해요. 양쪽 파팅 부분 커버해. 자 커버해. 커버하고 자 여기서도 반대쪽 내가 가이드 잡았던 부분을 잘 기억해서 자 전체적으로 자 정확한 느낌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두상 위쪽 잡아줘. 자 잡고 스퀘어 이제 들어갈 건데 스퀘어 들어가는 영역을 결정할 거거든. 자 잡은 상태에서 가이드 먼저 자를 건데 가이드 어떻게 자를 거냐면 잡은 상태에서 다운하지 말고 자 플랫 레이어로 들어준 상태에서 가이드 잘라줄 거야. 근데 이때 가이드 자를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 기억해요. 이거 실수 많이 하니까 사이드에서 가이드 잘랐던 것보다 더 길어져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사이드에서 가이드 잡았던 것보다 뒤에 가이드를 더 길게 잡지 않으면 뒤가 너무 짧아져. 그래서 사이드 가이드랑 백 가이드는 동일 기장으로 잡는 게 아니라 사이드 가이드의 1.5배 이상. 지금 보면 1.5배 정도 길이를 잡았거든. 그럼 가이드 길이 잡는 거야. 자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자 맨 처음에 시저버콤 시작하는데 네이프 길이를 설정할 거야. 네이프 길이. 네이프를 나는 그렇게 짧게 안 할 거거든. 왜냐면 저런 스타일 같은 경우는 좀 길이를 남겨두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길이를 좀 남긴다고 생각하고 길이를 남겨도 그럼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자 시저버콤 봐봐. 시저버콤 봐봐. 같이 들어가서 자르는 게 아니라 콤 들어갔으면 가이드 시작하고 여기서 만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왔을 때 가이드 시작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가운데 지금 가이드 잡았지? 어떻게 잡는지 봐봐. 그 다음에 수평으로 가. 무조건 수평으로 하나 자 잡고 자 둘 자 잡고 셋 수평으로 가.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수평으로 가. 수평으로 가. 하나 자 잡고 둘 자 잡고 셋 수평으로. 그러면 여기서도 스퀘어가 나왔겠지 지금 현재. 자 보고 스퀘어 스퀘어 자 스퀘어 나왔겠지. 그럼 떨어졌을 때 보면은 자 우리가 스퀘어로 잘랐으니까 당연히 떨어지면 어떻게 돼? 트라이앵글로 떨어지지. 그럼 여기가 또 킵되는 거야. 여기가. 그럼 킵된 상태에서 봐봐 이거를. 두상 모양을 봐봐.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이게 있거든.
다운펌을 하거나 머리를 스타일링을 했을 때, 자, 여기 길이가 짧은 게 더 잘 붙을까? 긴 게 더 잘 붙을까? 긴 게 훨씬 잘 붙어. 그리고 넘겼을 때 이렇게 넘겨주려면 여기 기장이 조금 살아있는 게 훨씬 편하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스퀘어 맞춰놓고 여기서 이 코너를 깎아줄 때는 코너를 바짝 깎는 게 아니라 내가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냥 부분적으로 코너 살짝 튀어나온 것만 블렌딩 이렇게 잘라줘. 그 다음에 떨어뜨려줘. 그 다음에 떨어뜨려. 그럼 이렇게 된 게 맞는 거야.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로 잡았을 때 한 번에 다 깎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기서 부드럽게 이것만 정리해주는 거야. 스퀘어 만났으니까 코너가 생기잖아. 이 코너만 가볍게 정리해주는 거지.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코너만 정리해주는 거지. 그럼 떨어졌지. 떨어진 상태에서 자, 전후좌우에 이제 기장 전체적으로 잘랐으면 요거 이제 떨어지는 요 부분을 가볍게 블렌딩만 해줘. 근데 이때도 블렌딩 해줄 때 주의해야 되는 상황은 뭐냐면 일자로 자르면 안 돼. 일자로 자르면 안 되고 자, 가운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가운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간 끝이 길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잘라줘야 돼. 보면은 여기가 길고 여기가 짧잖아. 이렇게 해야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는 거야. 요즘 유행이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자,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바깥으로 갈수록 좀 길어질 수 있도록. 바깥쪽으로 갈수록 길어질 수 있도록 블렌딩 했죠. 근데 블렌딩 할 때 당연히 블런트로 쓰면 너무 둔탁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안 되겠지. 그냥 가볍게 포인팅 느낌으로 블렌딩해서 이렇게 빼줘, 끝에. 이렇게. 그럼 기본 가이드 다 만들어진 거야. 기본 가이드. 그냥 여기서 다운펌하면 돼. 다운펌하고 튀어나온 거 나중에 정리해주면 돼. 그럼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오버겠지. 자, 오버 자를 때는 무조건 가르마 방향 정해야 돼, 정하지 말아야 돼? 정해야 돼. 어디 쪽으로 할까? 그거는 이제 고객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괜찮고, 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떻게 하냐면, 자, 제가 판단하는 기준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보고, 콤을 딱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얼굴에 대봐. 이렇게 대봐. 앞에다가. 그럼 봐봐. 얼굴 봤을 때 내가 어느 쪽이 더 샤프해? 보이지 않아? 이쪽이 훨씬 더 샤프해. 맞아, 이렇게 보면. 얼굴 면적이 여기가 더 넓거든? 그럼 가려주는 쪽이 어느 쪽이 돼야 돼? 넓은 쪽이 가려진다. 드러나는 쪽이 더 가볍고 드러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럼 고객님 보고 이렇게 봐도 돼. 이렇게 봐서 이렇게 가려보거나 본인 콤을 대고 이렇게 봐서 귀 높이도 되게 중요하거든? 이렇게 보면은 내가 지금 귀 높이 보여주면 이렇게 귀 높이 보면 자, 귀 높이 이렇게 봐봐. 어디가 더 높아? 귀 높이가. 보면은 귀 높이 차이도 있지. 귀 높이 차이도 있지. 귀 높이, 눈높이 차이도 있다. 눈높이 차이도 있어. 눈높이 차이도 있고 얼굴 면적 차이도 있어. 그거를 설명해 줘야 돼. 내가 왜 이쪽으로 가르마를 설정했는지. 모류 방향 보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거든. 그러면 내 기준에서 나는 약간 왼쪽 내려주고 오른쪽을 넘겨주는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조금 예를 들어 얼굴이 좀 좁다 그러면 가르마가 좀 바깥쪽으로 올 수도 있지만 얼굴이 약간 얘가 내려 약간 예를 들어 얼굴이 조금 와이드해지는 게 싫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잡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때 핵심은 이거야. 자, 봐봐. 가르마 탈 때 지금 수직 탔죠. 수직 탔지. 얼굴 넓어 보이려면 두상이 넓어 보이려면 여기서 가르마 탈 때 이렇게 타주면 돼.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럼 전체적으로 두상이 좀 넓어 보여. 근데 두상 좀 좁게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잡았을 때 안쪽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 돼.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 두상이 좁아 보여. 느낌 차이가 많이 나거든. 안으로 타고 들어가는 가르마, 저 바깥쪽으로 나오는 가르마. 이렇게. 보고, 고객님 두상 여기 폭을 보고, 이 고객님은 두상 폭이 좀 있어서 안으로 좀 타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타고 들어가는 거지. 타고 들어가서 어느 정도 스타일링 하면서 만져봐. 이렇게 느낌 보면서 이렇게 만져봐. 근데 이 가일이나 이런 넘기는 스타일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봐봐. 얘들아 봐봐. 이게 지금 안으로 타고 들어가는 가르마거든.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 이렇게 탔으면 떨어졌을 때 이렇게 넘기게 되면 받쳐주는 머리카락들이 너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으로 살짝 들어가게 타주면
잡았을 때 받쳐주는 면적이 생겨서 조금 더 풍성한, 여기가 더 풍성이죠. 이 코너 각이. 그러니까 살짝 안으로 타고 들어가는 느낌으로 적절하게 가발 보고 자 세팅 해주는 게 중요하고 자 가르마 내가 원하는 느낌은 자 요 정도니까 자 요 정도 느낌 보고 할게. 자 그럼 여기에서 자 뒷머리 이제 자를 건데 뒷머리 자를 때는 진짜 쉽게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 사순 커트 중에 AC라는 커트가 있거든. 그 플랫 레이어를 자르는 AC라는 커트가 있거든. AC 커트로 잘라주면 돼. 어떻게 자르는지 알려줄게. 자, 반 나누고 나눈 상태에서 자, 여기서 다이애거널 섹션 나눠. 자, 나누고 자, 여기에서 그대로 잡아서 여기서 스퀘어로 자르는데 가이드 체크하고 자, 스퀘어로 커트한다. 스퀘어로 커트해. 자, 그 다음에 떨어뜨려서 느낌 체크하고 다시 똑같이 섹션 나누고 그 상태에서 다시 플랫 레이어 정도 들어서 자, 다시 스퀘어로 커트해. 그럼 이쪽 계속 디스커넥션 되겠지. 계속 길어지겠지. 그럼 다시 잡고 뒤쪽으로 잡아서 이번에도 자 그대로 플랫 레이어 정도 잡아서 디스커넥션으로 잘라줘. 이렇게 다시 계속 뒤쪽으로 보내서 자 여기서 플랫 레이어로 자 잘라줘. 그럼 떨어졌을 때 두상 위쪽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트라이앵글이 되면서 트라이앵글이 되면 자연스럽게 떨어져. 그럼 뒤에 끝난 거야. 그럼 반대쪽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잘라주는데 잡은 상태에서 다이애거널 섹션 잡고 자 플랫 레이어 정도 들어서 든 상태에서 스퀘어로 커트. 자 다시 나눠주고 다시 잡아서 든 상태로 커트. 다시 나눠주고 다시 갖고 와서 자 여기서 플랫 레이어 정도 들어주고 커트. 자 다시 잡아서 자 잡고 들어서 플랫 레이어 정도로 커트.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엘리베이션 양이 두상보다 높아서 이렇게 들어지잖아? 그러면 이 두상의 볼륨이 안 생겨. 이런 식으로 안 생겨, 볼륨이. 이렇게. 샤프한 느낌이, 나중에 이렇게 봐서 내가 여기서 스퀘어 느낌으로 이렇게 잡고 싶어도 여기가 너무 짧아졌기 때문에 둥그러지는 거야. 그래서 잘라줄 때 중요한 거는 엘리베이션 잡았을 때 두상보다 더 높아지지 않게. 무조건 살짝 낮춘 상태에서 진행해주는 거지. 자, 그럼 잘랐어. 전체적으로 잘랐어. 그럼 사이드 가. 자, 사이드 갔을 때 앞머리가 길어지는 쪽이 어때? 앞머리가 길어지는 쪽이 어때? 더 급격하게 길어져야 되잖아. 그럼 여기에서 섹션 나눈 상태에서 자, 이번에도 자, 마찬가지로 자, 플랫 레이어 정도 들어서 잘라준다.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가지 말고 기장을 체크하면서 가는 거야. 갔을 때 자, 잘라주고 자, 여기서도 쭉 갖고 와서 자, 그 가이드 기준 따라서 여기서도 플랫 레이어보다 낮춘 상태에서 이렇게 커트 해주거든. 커트 자, 여기서도 커트 자, 이렇게 떨어뜨려줘. 커트 그러면 기본 베이스 기장 설정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앞머리 살짝 스타일링 보면서 떨어졌을 때 느낌이 적절한지 체크를 해봐. 여기를 뒤로 밀어보면 되거든. 이렇게 뒤로 밀고 자 이런 식으로 머리 잡아서 앞머리 떨어졌을 때 느낌이 적절한지 봐. 그럼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자 전체적으로 앞머리 길어 보여 짧아 보여? 길어 보이지? 그럼 여기를 살짝 넘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본 상태에서 아, 앞머리가 길다 이러면 여기서 다이애거널 섹션 다시 잡고 다시 잡은 상태에서 여기서 앞머리 길이를 수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잡고 앞머리 길이 수정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쉐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머리를 별개의 디자인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번에도 잡아서 떨어뜨리면 실제 사람 얼굴 길이 정도면 딱 좋은 정도의 느낌 떨어지거든. 그럼 여기서 내가 원하는 섹션 정도 잡아서 앞머리로 만들고 싶은 두 섹션 정도 잡아서 하나 자 둘 이렇게 잘라. 그러면 보면은 트라이앵글 쉐입이 두 개가 되는 거야. 어떻게? 뒤에서 오는 트라이앵글 쉐입 하나, 앞에서 떨어지는 트라이앵글 쉐입 하나. 왜냐면 두상이 둥근데 여기 있는 느낌 따라서 이렇게 가면 당연히 앞머리 어떻게 되겠어?
너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자르고 앞머리 나눠서 여기서 두 번에 나눠서 잘라주면 내가 나중에 스타일링 했을 때 적절한 정도 가일 느낌 줄 수 있는 앞머리 기장 정도 떨어지는 거죠. 근데 나는 저 스타일로 자른다고 치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실제 고객한테 봤을 때 적절한 길을 자르는 거야. 가발에 맞추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맞추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자, 끝에 살짝 떨어지는 이 부분 있지? 뾰족해지는 부분. 여기 코너를 반드시 스퀘어로 살짝 제거를 해야 돼, 이렇게. 살짝만. 왜냐면, 그래야 앞머리 이렇게 넘기면서 여기 라운드가 살짝 생겨서 여기가 넘어가는 느낌이 이렇게 들거든.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완전 트라이앵글로 돼 있으면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여기가 짧아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안정감 있게 떨어지잖아. 이렇게 모여야 돼, 트라이앵글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포인트 자르자면 요거 남았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잘랐어 아까? 여기서 뒤에서 잘라서 어떻게 했어? 이어갔지. 여기서 이어갔잖아. 이어가죠. 하나, 자, 또 이어가죠. 근데 그거 알지? 남자 커트 자를 때 가르마가 짧은 쪽의 길이가 길어져야 돼, 짧은 쪽의 길이가 짧아져야 돼? 짧아져야지. 여기가 더 짧아져야 돼. 동일한 길이로 자르면, 예를 들어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디스커넥션 되는 게 아니라 얘랑 동일한 길이면 얘가 더 길어지는 거야. 가르마가 짧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들었을 때 이렇게 디스커넥션 돼야 돼. 디스커넥션 돼야 이 가르마에서 얘 넘어가고 얘 넘어갔을 때 밸런스가 맞는 거거든. 이건 기본이야. 남자 커트 베이직에서 배우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 넘어갈 건데 내가 얘기했지. 이거 트라이앵글로 잘리면 넘겨도 떨어지고 넘겨도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잡고 앞으로 빼서 여기를 라운드로 처리해 주는 거야. 라운드로. 그러면 라운드 처리가 됐으니까 얘를 이렇게 넘겨보면 넘어간단 말이야. 넘어가지. 남기면 넘어가지. 왜 넘어가? 이렇게 왜 넘어가? 짧고 길어지니까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게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라운드가 없으면, 트라이앵글로 쭉 있으면 넘어도 여기가 기니까 다시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 밑에 머리를 그라듀에이션으로 처리한 이유, 이렇게 그라로 처리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길이가 길잖아?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이렇게 넘겼을 때 머리에 떨어져 안 떨어져? 여기가 위에가 기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넘기면 머리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지. 근데 여기를 플랫 레이어로 처리하면 여기 이렇게 넘겼을 때 받쳐주는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떨어지는 거지. 그런 차이점이 있어. 그럼 전체적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타일링 만져서 느낌, 내가 스타일링을 했을 때 원하는 느낌 정도 이렇게 나오겠다 체크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머리 말리고 원하는 느낌 정도로 블러우다를 한 다음에 질감 처리랑 다운펌 보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리캡 해줄게. 어떻게 잘랐는지. 자, 플라이털 본으로 나눴어. 사이드부터 시작하는데 사이드 위에 가이드 기장 잡고 커트했어. 시즈 오브 콤, 시즈 오브 콤, 스퀘어를 시즈 오브 콤 다 하고, 자, 반대쪽도 동일하게 한 다음에, 자, 두상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에서 스퀘어로 가이드 한번 잡아주고 1.5배 정도 더 길게 잡아주고 시즈 오브 콤으로 스퀘어 만들었어. 코너 생기는 부분 가볍게 정리해주고, 정리 끝나면 자, 반 나눠서 다이애거널 섹션으로 잡고 플랫 레이어를 커트. 자, 뒤에 커트 끝났으면 사이드 넘어오면서 사이드 부분 트라이앵글로 커트. 끝나면 앞머리 길이 보고 내가 원하는 앞머리 길이 정도로 잡아서 다시 여기서 트라이앵글로 커트, 앞머리 코너 스퀘어 제거. 자, 반대도 동일하게 작업하는데 여기서는 트라이앵글 잡고 앞머리 요 부분만 앞으로 잡아서 어떻게 라운드로 처리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넘겼을 때 넘어가는 스타일이 된다.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는 사실 다운펌 하고 봐도 돼. 살롱에서는. 그냥 여기까지 자르고 다운펌을 그냥 해. 그리고 나서 다운펌 끝나고 나오면 그때 질감 처리하고 스타일링 해주면 되거든.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베이스 커트 여기까지 잘라 볼 거고, 여기까지 자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질감 처리랑 전체적으로 스타일링 한번 진행해 볼게. 화이팅! 이거 가일 스타일이나 이런 스퀘어 컷 잘랐을 때 지금 보면은 스타일링 어떻게 해야 되냐 알려줄게. 봐봐. 일단은 순서가 정확해야 돼. 자, 위에부터 말려. 앞머리부터 말려. 무조건 젖어있을 때 앞머리부터 말리는 거야. 대각선 반대 방향으로 넘겨주면서 말려. 앞머리 먼저.
자, 두상 따라서 쭉 가면 돼. 쭉 말려. 먼저 말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리냐면 사이드에 보면 말려주는데 결 지금 보이지? 무조건 밑에서 윗방향으로 이렇게 말려줘야 돼. 하나 둘 여기만 밑으로 셋 이렇게 다시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리고 그레나로 말려주면 스퀘어 느낌이 살아서 딱 말려준단 말이야. 그럼 다운펌도 어떻게 발라야 돼? 이렇게 발라야 돼. 옆으로 밑으로 바르면 안 되고 옆으로 약간 대각선 옆으로 붙여야 돼. 그래 붙었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대쪽도 똑같이 말려줄 때 반대편도 똑같이 여기에서 자 하나 여기 먼저 하나 둘 셋 이렇게 말려. 그 다음에 어디 말리냐면 위에 두상 위에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말려주고 여기에서 뒷부분도 잡았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다 위로 말려줘. 그래야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어때? 스퀘어 느낌이 딱 산단 말이야. 주상이 훨씬 샤프해 보여. 여기가 느낌이 달라. 여기가 떨어졌을 때. 그럼 그 다음에 앞쪽으로 왔을 때 여기 앞머리 빼고 윗부분 일단 뒤로 다 넘겨줘. 하나 둘 셋 이렇게 말려줘. 그리고 여기서 앞머리 어떻게 잡아서 여기서 롤 딱 걸고 여기서 준 다음에 그냥 이렇게 쭉 한번 빼줘. 하나 이렇게 그냥 빼줘. 그냥 결대로 이렇게 하나 또 여기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떨어지는 부분만 한번 싹 잡아주고 옆으로 같이 블렌드 이렇게. 그러면 봤을 때 앞머리 양 자체가 어때?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은 말리는 방법이 되게 중요해. 왜냐면 커트를 그렇게 해놨으니까 말리기만 해도 그 느낌 살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블렌딩 끝났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스타일링 해보고 따봉 하고 나왔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튀어나온 부분들 정리해줘야 돼. 튀어나온 부분들 정리해주는데 자 바로 그 시드 오브 콤 바로 해주는데 그 블론트로 하는 게 아니라 틴닝으로 블렌딩 해주면 되거든. 그냥 튀어나온 부분 있으면 틴닝으로 한번 정리해줘 이렇게. 왜냐면 블론트로 하면 또 턱지니까 가위 다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틴닝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들 블렌딩 그냥 자연스럽게 블렌딩해서 지워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뭉치는 부분들 있잖아. 이렇게 뭉치는 부분 마찬가지로 틴닝으로 블렌딩 그냥 틴닝으로 이렇게 블렌딩 해주면 돼. 그냥 블렌딩 해서 최대한 좀 소프트 해줄 수 있도록. 여기서도 어떻게 했어? 가운데 시저브콤 들어가고 자 스퀘어로 들어가고 저 스퀘어로 들어가고 저 코너 부분 살짝 제거 그냥 틴닝으로 이렇게 가볍게 그냥 블렌딩 해준다고 생각해.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소프트해진단 말이야. 느낌 자체가 훨씬.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주고 저 사이드 부분도 들어갔을 때 자 여기서 사이드 부분 같은 경우도 튀어나온 거 틴닝으로 다 정리. 스퀘어로 코너 정리해주고 저 코너 정리. 자 그럼 정리해줬으면 아까 이런 라인 쪽에 떨어지는 부분도 너네들 디자인에 따라서 가볍게 정리해 주는데 내가 아까 알려준 건 어떻게 알려줬냐면 가운데 좀 짧아지고 끝으로 가야 좀 길어져요. 예쁘다. 이렇게 약간 오목하게 잡아주고 자 전체적으로 블렌딩 끝났으면 그때 한 번 더 질감 처리해서 무거운 부분들 좀 정리해 줘. 이렇게. 근데 이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자 지금 날이 위쪽으로 돼 있어. 밑쪽으로 돼 있어. 위쪽으로 날 무조건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 왜? 밑에 길이 잘리면 안 되니까. 여기 특히 틴닝 할 때 여자 머리 자르든 남자 머리 자르든 완전 다 뜬다. 그래서 무조건 잡을 때는 틴닝 날 위쪽으로 잡아서 여기서도 있어. 지금 스퀘어니까 트라이앵글이 이렇게 잡혀 있잖아. 뒤에서 보면 이렇게 잡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잘라줄 때 이거 숱 정리해줄 때 이 스퀘어가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가운데 부분 질감 처리 좀 신경 쓰면서 이렇게 처리해서 부드럽게 블렌딩 해주는 거야. 그럼 스퀘어 느낌 어떤 건지 알겠지? 스퀘어로 자르면 뒤에서 봤을 때 굉장히 플랫해. 이렇게 둥그러지는 부분이 없어. 이렇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떨어졌을 때 머리 뒤로 미루면 여기랑 여기가 기니까 더 잘 붙어. 확실히 더 잘 붙어. 자, 그럼 이제 이 다음에 위쪽 질감 처리 하는데, 자, 위쪽 아까 질감 처리하는 방법 알려줬지. 어떻게 하라 그랬어? 날이 진행되는 방향 쪽으로. 자, 잡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잡는데, 자, 이거는 끝에가 위에가 너무 뭉치면 별로 안 이쁘거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잡고 그만 움직여, 이 새끼야. 자, 전체적으로 잡고 끝에 부분, 자, 무겁지 않게, 자, 처리해줘. 자, 근데 넘어가는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지금 가위가 예를 들어서 틴닝이 앞쪽 날에 있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처리해 주는데, 자, 중요한 건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야. 자,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근데 했는데도 약간 이렇게 턱 찌는 부분이 있어. 이건 어떻게 없애냐, 잘 봐봐. 들어, 여기 들어. 그 다음에 위에서 먼저 질감 처리 한번 해. 그리고 날을 뒤집어서 반대쪽에서도 한번 해줘. 이렇게. 그러면 떨어졌을 때 없어져. 원리는 그거야. 이 턱이 진다는 것 자체가 어디선가 머리가 튀어나왔다는 거잖아. 근데 한쪽으로만 깎으면, 이렇게 있으면 한쪽으로 깎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잖아. 밑에도 얇아져야 되잖아. 그래서 위에서 한번 하고 뒤집어서 밑에서 한번 해주면 많이 제거돼. 훨씬. 그래서 보고 여기 많이 튀어나왔네. 그럼 한번 제거하고 뒤집어서 한번 더 제거하면 떨어졌을 때 훨씬 샤프해진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런데도 제거할 건지 말 건지 보면 되는데, 나는 지금 괜찮아서 그냥 넘어갈게. 자, 그럼 여기 요 부분, 요런 데가 이제 여기가 많이 뭉쳐있지 지금. 요런 데가 여기 지금 정리하는 것도 날 이렇게 뒤로 돼 있으면 안 되잖아. 어떻게 돼 있어야 돼? 뒤집어서 날이 앞쪽으로 갈 수 있게끔 정확하게 세팅하고, 자, 여기서 자 커트,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커트, 자, 여기서도 날 앞으로 가서 커트, 자, 여기서도 날 앞으로 가서 커트. 근데 쳤는데 턱이 있네. 턱 있으면 어떡하라고? 들어서 위쪽에서 한번 잘라주고 뒤집어서 밑에서도 한번 잡아주고 하면 이렇게 보면 없어진다고, 제거된다고. 근데 이걸 몰라서 제거를 못해 잘. 그러면 여기서도 다시 뒤집어서 어떻게 돼? 여기서도 자 끝에 제거, 자 잡고 여기서도 여기 앞머리 빼고 여기까지는 뒤로 흘러가는 느낌이니까 여기까지 뒤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줘. 뒤로 잡아주고, 자 여기서 봤을 때 자 이렇게 넘어가야 되니까 여기서도 날 윗방향에서 둔 상태에서 가볍게 잡아주면 되거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으면 안에가 짧아지고 이렇게 잡으면 겉에가 짧아지잖아. 그래서 날 잡고 여기서도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줘. 가볍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럼 전체적으로 가볍게 넘어가주고, 자, 이 다음에 이제 앞머리 라인. 앞머리도 그냥 난 틴닝으로 해. 왜냐면 굳이 틴닝으로 안 할 이유가 없어, 앞머리는. 자, 보면은 앞머리 이제 텍스처 확인했지?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기장을 더 줄여줄 건지 줄여주지 말 건지 이런 것들 좀 고민해봐야 되거든. 근데 어쨌거나 얘는 이렇게 떨어져야 되잖아, 앞으로. 그럼 여기 잡았을 때 위에서 날이 이렇게 위에서 들어가면 겉단이 얇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머리가 엄청 약간 너무 얇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틴닝 들어갈 때는 옆에서 들어가는, 위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잡고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 날이.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면 떨어졌을 때 앞으로 떨어지게끔 이렇게 들어가겠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잡고, 자, 이렇게 위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에서 잡고 하나, 둘, 셋 하면 여기 면만 이렇게 틴닝 들어가니까 떨어졌을 때 어때? 오히려 가닥가닥 치고 자연스러워진단 말이야. 근데 그때 한 번에 잡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표현하고 싶은 무게감 정도까지 맞춰서 가닥가닥 잡힐 수 있도록 가닥가닥 잡고, 자, 여기서 자 가닥가닥 잡아서 만들어줘. 이렇게 만들어줘. 그럼 전체적으로 저 지금 내가 원하는 스타일링 정도 잡으면서 해줬는데, 나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약간 노멀한 거 싫어. 좀 더 느낌을
좀 더 세련된 느낌 주기 위해서 좀 할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세련된 느낌 주고 싶으면 텍스처를 좀 많이 만들어주면 되겠지. 잡고 텍스처를 좀 많이 만들어주면서 사전에 스타일링 느낌 보고 요새 왁스를 거의 잘 안 써서 오일 잡고 여기서도 여기 먼저 이렇게 여기 먼저 발라서 옆머리 여기 다운펌 됐을 거 아니야? 옆머리 부분 만져주고 이렇게 만져 그러면 뒤에서 봤을 때 돌아가시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만져보면 스퀘어 느낌 살아서 떨어지는 느낌 된단 말이에요. 약간 좀 더 나는 좀 화려하게 할 거야. 스타일 자체를 막 심플한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요즘 화려하게 잡고 약간 전체적으로 더 약간 느낌 많이 살려서 하고 싶거든. 그런 뭔가 약간 텍스처 느낌.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오일 발랐으면 떨어지는데 약간 스퀘어 커트 느낌 뭔지 알려주면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봐봐 스퀘어 느낌 살아있지 이렇게 플랫하게 떨어지지 이렇게 보면 좀 더 정확하긴 하거든 이렇게 보면 스퀘어 떨어진 거 보이지 정면에서 봤을 때 스퀘어 뒤에서 봐봐 스퀘어 느낌 떨어졌지 이렇게 떨어졌지 이렇게 되는 게 요즘에 더 렌즈의 느낌 많이 살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은 스퀘어 커트가 되게 보편적이니까 옛날이랑은 다르게 느낌 잡는 거죠. 근데 뭐 디자이너 각자의 감성이 있어. 내 마음이야. 어차피 내가 내 스타일인데 정답은 없거든. 근데 보더니 아, 구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건 그냥 디자인은 상대적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그냥 내가 추구하는 그런 느낌과 약간 그런 스타일들을 나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냐 내 게 있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뭐 쟤는 잘 잘라 못 잘라 이런 걸로 구분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확실히 요즘 고객의 트렌드는 스퀘어를 표현하는 방법을 더 좋아하고 둥글둥글한 것보다는 스퀘어가 돼 있는 부분들을 고객들이 느꼈을 때 훨씬 더 뭔가 트렌디하고 좋다라고 이미 판단하고 있거든 고객들이 그럼 판단하는 건 고객이니까 고객의 기준에서 맞춰서 적극적으로 스퀘어 도입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은 이 느낌을 알아. 약간 잘라보면 이거 뭔지 모르게 되게 약간 남성스럽고 되게 멋있는데? 이런 느낌 받고 왠지 모르게 되게 애기 같은데? 뭔가 초딩 같은데? 이런 느낌 받는 게 쉐입이 라운드냐 스퀘어인가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질감 그리고 약간 형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지금 백에서도 이렇게 보면 가운데 살짝 짧고 옆으로 길어지는 게 난 너무 좋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일자로 이렇게 클리퍼로 톡톡톡 쳐서 자르는 친구도 있어 그러면 딱 김밥 같아 왜? 이게 애초에 블렌딩 한 거랑 내가 그거를 인위적으로 라인 딴 거랑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시저 오브 콤 할 때 애초에 스퀘어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면 애초에 길어져 그 느낌이 좋아 나는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스타일링하기도 편해 그냥 말릴 때 그냥 이렇게 들어서 다 말리고
제품 이렇게 들어서 말리고 제품만 그냥 바르세요. 그럼 오일만 바르고 스프레이만 가볍게 뿌려도 된단 말이야. 왁스 안 발라도. 그래서 다운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디자인 펌 하는 거 아니고? 그럼 그런 걸 고객들한테 이제 설득해 주려면 나의 시그니처 있어야지. 자, 그럼 편하게 우리 질감 처리랑 스타일링 마무리까지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소옷까지 가봅시다. 화이팅! 네.